안동에 사는 권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매우 엄하였습니다. 집안을 다스릴 때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복들의 목숨이 상하거나 피를 볼 정도로 호되게 벌을 주곤 했습니다. 권진사에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사납고 질투가 매우 심했지만 엄한 시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권진사의 아들이 처가에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자 비를 피하기 위해 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여섯 필의 말과 많은 종을 거느린 젊은이가 먼저 들어와 쉬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연배라 서로 통성명을 하고 함께 술잔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다 권진사의 아들이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은 뒤 잠에서 깨었는데 자신은 객점에 안채에 누워있고 같이 있던 젊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8~19세쯤 되어 보이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있었습니다. 당황한 권진사의 아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문벌 가문으로 14세 출가하여 15세 과부가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오라비에게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비는 어린 누이가 평생 과부로 사는 게 안타까워 개가시키려 했지만 문중에서 가문에 수치라며 반대하자 동생을 가마에 태우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채 집을 나왔습니다. 친척들을 피해 정처 없이 길을 나섰는데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개가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권진사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술에 취한 사이 여동생이 머무르던 안채에 업어다 놓고 모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쓸 수 있도록 5-600냥의 은이 든 상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권진사 아들이 밖에 나가보니 다 떠나고 여인의 몸종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 여인과 동침을 하였는데 이후 엄한 부친과 사납고 질투심한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객점에 부탁해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친구를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친구는 계책을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권진사의 아들에게 그 다음내로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친구는 권진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이야기를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들려드리고 어르신께서는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진사는 내시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으며 또 인연을 맺었으면 첩으로 데려가야지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친구가 다시 물어보아도 권진사는 그 여인을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악행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아드님의 일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권진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자네들은 그만 파고 모두 돌아가게 나는 처리할 일이 있네 하고 정색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모두 돌아가자 권진사는 대청의 자리를 설치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청의 자리가 설치되면 누군가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벌을 받을 것을 알았기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권진사는 작두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자신의 아들을 붙잡아 작두판에 엎드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이도 어린 자식이 부모 몰래 첩을 두는 것은 폐륜이며 집안을 망하게 할 징조니 목을 베어 뒷날에 폐단을 맞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진사의 부인과 며느리가 달려나와 그래도 외아들인데 죽일 수는 없다며 애걸하였지만 권진사는 꼬짖으며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아들을 죽여 제사와 대를 끊어지게 하실 수 있냐며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했지만 권진사는 이미 집안이 망할 징조인데 차라리 양자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작두를 내려치라 호통쳤지만 집안의 종들은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다시 간청했는데 권진사는 평소에도 며느리가 사납고 투기가 심한데 지금 아들을 용서하면 뒷일은 불보듯 뻔하다고 하며 날로 집안이 어지러워질 것이니
일찍이 화근을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 눈으로 이러한 광경을 보았는데 어찌 투기를 할 수 있겠냐며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화목하게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권진사는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으니 그렇게 하겠지만 만일 죽고 나면 그땐 눈치 볼 일이 없어 며느리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화근을 자르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온 집안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맹세하며 남편을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권진사는 그제서야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시켜 아들이 머물렀던 객점에 가마를 보내 소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소실은 권진사 부부와 정실 부인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소실을 맞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늙을 때까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